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교통과 공항이 마비됐고 제설 작업에만 13만 5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 광장에 새하얀 눈이 뒤덮였습니다. 제설 차량이 분주히 눈을 치워봐도 금세 또 수북이 쌓입니다. 유독 춥고 긴 겨울로 유명한 러시아지만 시민들도 이 정도의 눈은 처음입니다. 모스크바에 기상 관측 14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전 시내에 35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남쪽 모스크바 국립대에선 41cm가 기록됐습니다. 차량 흐름이 시속 20km대로 뚝 떨어져 교통 대란이 벌어졌고 모스크바 공항 세 곳을 오가는 80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Естественно,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техника наша работала чуть-чуть получше, очищали улицу чуть-чуть получше. 시베리아 야쿠츠크의 기온은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져 도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Намного теплее, чем стоять на остановке, это во-первых. Ну и во-вторых, заменяет физкультуру, зарядку утреннюю. 기상당국은 모스크바의 이번 주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